오케이, 오늘 할거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등단어 13, 채소네요? vegetable이네요? 채소를 영어로 vegetable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 학습하기 확인하겠고요. 보자. 클래스 카드 2반. 오케이, 보자. 지원이 됐네? 지금 왜안 했어, 스피드 퀴즈? 아직 못했다. 지원이 아직 100점 못했네요. 예, 오, 100점 했네. 지민이도, 오, 도전 대단히 열심히 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패턴 만들기 말하기 시험 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워딩 컨텍스트 읽기 연습하고,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워딩 컨텍스트 단어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연습부터 보면 되겠네요. 슬라이드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숙제 있는 거 꺼내세요. 여기 관련돼서. 비판 채우고 의미 추측해서 모르는 단어 찾고 그다음에 의미 추측해서 쓰는 게 숙제였죠? 선생님, 하나만 보자. 왜이 문장의 뜻을 추측해서 쓰는 건데? 야, 나 저거. 보자. 저 이거 했다. 아, 깜빡하고 채소 못했어요. 채소를 못했다. 오, 딱봐. 그렇게 안 했다. 딱하겠다. 안 됐다. 선생님한테 뭔 말해도 나 됐다. 나 됐다. 나 너한테 했다. 어디 있을까? 지금 이거는 숨어있네. 아니, 지금 나는. 이거 했는데, 뒤에 거기 있다. 안 했네요. 자, 딱봐. 오케이, 그 숙제가 무슨 안 하는 거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하는 방법 하는 방법 알아요? 오케이, 여기 봤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뭐 2반 숙제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 예문 이거 모르는 단어 찾기 빈칸 채워놓고 여기서 모르는 거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지 추측해서 쓰는 거죠. 소장 계속 찾았다가 배터리 배터리가 방전됐다. 자, 이 문장 찾았습니까? 이 문장 찾았어요? 펼치세요. 그 말고 숙제를 펼치세요. 없어? 종이가 아, 없어? 맞다. 아, 종이 없다. 깜빡했어요. 자, 뭐 수업 미리 딱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선생님 블로그에 오늘 수업 뭐 할지 다 써놨는데. 문장 찾았습니까? 놓고 읽어볼까요? 지민이 안 했으니까. 헤이, 지우, 놓고 읽어볼까요? 포테이토즈죠. 나같이 프렌치 프라이즈 are just fried potatoes. French fries are just fried potatoes. Fries죠, fry. 튀기다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튀기다, fry. French fry. 뭔지 알아요? 프렌치 프라이, 롯데리아나, 이런데, 뭐, 햄버거 가게 가면은 감자튀김 주는 거, 그걸 프렌치 프라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거, 우리가 햄버거집에서 먹는 게 그게 프렌치 프라이예요. 프랑스식으로 튀긴 감자예요. 됐습니까? 프렌치가 프랑스식이란 뜻이죠. 프랑스의 프라이즈, 튀김이죠, 튀김. 튀김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 개일 때는 튀김들 할 때는 Y를, I를 고친 다음에 ES. 그니까. 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는 just fried than, 뭐다? 포테이토다. 포테이토가 뭐예요? 감자죠.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는 그냥 튀긴 감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렌치 프라이는 그냥 튀긴 감자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숙제 덜한 사람들, 저 선생님이 쓸 시간 충분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해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만 하고 수업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수업할까요, 우리?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예요?
어, 그렇죠. 어,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Okay. 당근은 무슨 색깔 채소다? 주황색 채소다. 오렌지 하면 뭐 과일 이름 오렌지도 있지만 색깔 이름으로 뭐예요? 주황색. 주황색이란 뜻이죠. 베터볼이 뭐예요? 베터볼. 채소. 채소죠. 당근은 주황색 채소입니다. 어,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여기서 이 문장 찾았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정답 놓고 읽어볼까요? 커피.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Onions죠. 오케이. Cutting onions 하면 onions 커팅하는 것 이 말이죠. 양파 자르는 것은 이 말이죠. Cutting onions는 makes 뭐한대요? Makes 만든다 이 말이죠. 만든다. 누구를 만든대요? Some people. Some people은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cry, 뭐하다? 울다. 오케이, 그래서 양파 자르기는 어떤 사람들을 울도록 만듭니다. 말이죠. 양파 자르다가, 양파 썰다가 막 아우 눈 매워 이러면서 운단 말이죠.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됐습니까? 양, 자, 저 쓰는 거 집중하는 시간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숙제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했죠. 양파 자르기는 어떤 사람들을 울도록 만듭니다. Cutting onions make some people cry. 다 같이 cutting onions make some people cry. Cutting onions make some people cry.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찾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범피가 뭐예요? 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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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울퉁. 울퉁한 이런 뜻이죠. 범피.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큐컴버. 큐컴버스죠. 여보세요? 알았어요. 예. 예, 나같이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cucumber가 뭐예요? cucumber. 오이들. 그렇죠. 오이들은 울퉁불퉁하고 초록색이죠. 됐습니까? 오이는 울퉁불퉁하고 초록색입니다.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찾았나요? We carved네요. We carved. 그렇죠. 오, 열심히 공부했네. We carved some pumpkins죠.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그렇죠. Ca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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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ve 하다시네. Carve 뭐하다? 그렇죠. 조각하다, 깎다 이 말이죠. 조각하다, 자르다, 깎다 이 말이죠. 어떤 모양으로 깎았겠어요? 괴물 모양이죠. 그쵸? 알죠? 맞습니까? 우리는 깎았어요. We carved. 나 호박 몇 개를? Some pumpkins. 무엇을 위해? For Halloween. For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하여? Halloween은 나를 위해서, Halloween 행사를 위해서 some pumpkins를 carve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같이 We carved some pumpkins. We carved some pumpkins. 왜? For Halloween.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오케이, 뭐뭐 grow very tall이네요. 찾았나요? 오케이, 놓고 읽어볼까요? Corn grow very tall. 그렇죠. Corns grow very tall. Corn이 뭐예요? Corn. 옥수수들. 그렇죠. Grow는 자라다. 그렇죠. 옥수수들은 자랍니다. Corns grow. 매우 키가 크되 very tall. 옥수수는 키가 크죠. Corns grow very tall. 오케이, 다음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찾았나요? 뭐뭐뭐 good for your heart네요. 맞죠? 오케이. 놓고 읽어볼까요?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그렇죠.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이 뭐예요? Bean. 콩. 콩이죠, 콩. Heart가 뭐예요? Heart. 심장. 그렇죠, 심장. 오케이. 콩은 좋습니다.
Beans are good. 당신의 심장을 위해서. For your heart. 콩은 심장에 좋으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콩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됐습니까? Okay. 콩은 당신의 심장에 이롭습니다.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Okay. If you. 긴 문장이네요. 준비됐나요? Okay. 놓고 읽어볼까요?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mild,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s to your meal. Ginger가 뭐예요? Ginger. 여러분들 좋아하는 생강이죠. 안 좋아하죠. 맞습니까? Hey, mild가 뭐예요? Mild, mild, mild. 순한, 연한 이런 뜻이죠. mild 됐습니까? 순한, 연한. okay, should not은 뭔 뜻이에요? should not. should는 should만 먼저.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죠. 우리 패턴 영화 할 때 몇 번 나왔어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should not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죠. okay, add는 더하다, 첨가하다. 이런 뜻이죠. add, 더하다, 첨가하다. too much gingers, 아, too much gingers가 아니고 too much ginger구나, 여기는. too much ginger가 뭐예요? 너무 많은 생강. meal이 뭐예요? meal. 식사, 음식. 이런 뜻이죠, meal. 됐습니까?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뭔가 순한 것 먹는 것을, to eat something mild. 네가 순한 거 먹고 싶다면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너는 첨가해서는 안 돼. you should not add. 지원아, 쓰는 건 집에서 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넌 첨가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 not add. 너무 많은 생강을 too much ginger. 너의 음식에 to your meal. 됐습니까? 다 같이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 어디다가? To your meal. 식사에다가. 생강은 매우, 뭐, 좀, 뭐랄까, 좀 힘든, 먹기 힘든 맛을 내게 하니까, mild 하게 되지 않겠죠. 그쵸? strong 하게 되겠죠, 맛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찾았나요? 오케이. 문장은 찾았죠? 네. 놓고 읽어볼까요? 숙제 온 사람을 위주로. How many flowers can you cook red sheep? 그렇죠. 그래서 ready sheep. ready sheep 해도 되겠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오케이. 나같이 how many ways? How many ways can you cook red sheep? Can you cook red sheep? way가 뭐예요? way? 방법이죠. 그렇죠. 그럼 how many ways가 뭐겠어요? how many ways?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how many ways?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빨간물을 radish?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 자, 빨간물은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너는 빨간 물을 요리할 수 있니? radish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how many ways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빨간 물을 radishes 됐습니까? 오케이.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였고 그 다음 유일하게 한글이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의미를 추측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놓고 읽어볼까요? It is better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tter가 뭐예요? Better. 더 나은 이 뜻이죠. 더 좋은 이 말이죠. 더 좋은. 좋은이 뭐였더라? 좋은. 좋은. Good. 그렇죠.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됐습니까? 더 좋은 일이에요. It is better. 됐습니까? 뭐를 먹는 것?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캐럿도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도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피도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콜라나 뭐 소시지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런 거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그리고 완두콩 같은 걸 먹는 게 더 좋은 거야. It is better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It is better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오케이. 그다음 이 녀석입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Eat vegetables with beta carotene like carrots and spinach. 그렇죠. spinach죠. spinach. spinach 하면 되겠네요. spinach. spinach가 뭐야? spinach. 시금치. 그렇죠. 시금치죠. 시금치. 영양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 베타카로틴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 영양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없는 영양소. 오케이. eat 뭐 하래요? 먹으래 줘. 뭘 먹으래요? 베지터블. 베지터블은 베지터블인데 뭐가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채소를 드세요. 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채소가 뭔지 모를까봐 뭐와 같은, 여기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뭐와 같은 채소? 당근과 시금치. 당근과 시금치엔 뭐가 많이 들어있다? 베타카로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근이나 그리고 시금치와 같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드십시오. 먹으세요.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Eat vegetables with beta-carotene like carrots and spinach. 됐습니까? spinach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머쉬룸. 그렇죠. 머쉬룸이죠. 머쉬룸이 뭐예요? 버섯. 그렇죠. 버섯이죠. 됐습니까? fungi죠. fungi. fungi가 뭐예요? fungi. fungi. 재미없는. 그렇죠. 균이죠. 균. 됐습니까? 균. 또는 뭐? 곰팡이류 이런 얘기죠. 곰팡이류. 뭐 할 수 있는 that you can eat.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균류가 바로 뭐다? 버섯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버섯은 균의 일종이에요. 됐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균류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버섯. mushroom. mushroom 뭐다? Fungi that you can eat. 먹을 수 있는 fungi 균류는 버섯이죠. 버섯. mushroom.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What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캐베지죠. 캐베지. C-A-B-B-A-G-E. 캐비지죠. 캐비지. 캡이지. 캐비지. 캐비지. 캐비지가 뭐예요? 배추죠. 배추. 그러니까 often used가 뭐예요? often used. 자주, often은 자주, used는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make 김치가 뭐예요? make 김치. 김치. 그렇죠. 그러면 to 붙여서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배추는 채소입니다. cabbage is a vegetable. 자주 사용되는. often used. 김치를 만들기 위해. to make 김치. 배추는 to make 김치 하기 위해 often used 되는 vegetable입니다. 배추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같이 cabbage is a vegetable.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often used. to make kimchi. to make kimchi. 오케이, 지우처럼 저렇게 여러분들 모르는 그 단어 거기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했죠? 그렇죠? 뜻 추측해서 쓰라고 했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녀석 가볼까요? I don't like 해요. 준비했습니까? Okay, I don't like a lot of more in my salad. I prefer spinach 라고 그러죠. 시작. I don't like a lot of
Lettuce죠, lettuce. Lettuce. Lettuce죠, lettuce. Lettuce. 됐습니까? Lettuce 뭐예요? Lettuce. 그렇죠, 상추죠, 상추. 오케이. 내가 마음에 든대,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든대. 그렇죠. 뭐가 마음에 안 든대? 얼라더브가 뭐야? 얼라더브. 많은이죠, 많은.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상추 많은 게 마음에 안 든대죠. 그렇죠. 어디에? In my salad. 내 샐러드에 상추 많이 들어있는 건 마음에 안 든대. Prefer가 뭐든 거야? Prefer. Prefer. 이거죠. 더 좋아한다. 스피너치가 뭐죠? 스피너치. 시금치. 그렇죠. 나는 상추보다 시금치가 더 좋대죠. 샐러드 만들어서 먹을 땐.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상추 많은 건 마음에 안 들어. 내 샐러드 속에.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in my salad. 저는 시금치가 더 좋아요. I prefer spinach. 됐습니까? 다같이.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in my salad.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in my salad. A lot of lettuce. A lot of lettuce in my salad. In my salad. I prefer spinach. I prefer spinach. Okay. 그 다음에 뭐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그렇죠. Broccoli죠, broccoli. Broccoli look like little trees죠. 어,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 나왔다. 뭐지? 꽃처럼 보인다. Little trees가 뭐야, little trees? 작은 나무. 됐습니까? 오케이, 브로콜리는 작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됐습니까? 같이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Broccoli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뭐라고요?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오케이, 그다음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These hot peppers. Hot peppers are really spicy. Spicy가 뭐예요? Spicy. 매우. Really가 뭐예요? Really? 진짜로. 정말. 됐습니까? 진짜. 진짜로. 오케이. Hot pepper가 그래서 뭐죠? Hot pepper? 고추. 이 고추는 정말 맵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고추 진짜 매워. These hot peppers are really spicy. These hot peppers are really spic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문과 단어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빨간 무가 뭐였더라? Radish. 그렇죠. 시금치가 뭐였더라? Spinach. Spinach. 그렇죠. 상추가 뭐였더라? Letters. Letters. 배추가 뭐였더라? Letters. 배추 캐비지. 배추가 뭐였더라? Cabbage. 됐습니까? 배추 캐비죠. 그렇죠. 콩빈이죠, 그쵸? 콩빈. 맞습니까? 콩빈이죠? 그쵸? 콩빈이도 있고, 성빈이도 있고. 그쵸? 콩빈. 그쵸? 완두콩피 났어. 완두콩피. 어? 완두콩피 났대요. 완두콩피. 네? 상추 레터스지, 그치? 뭐? 상추 레터스. 그냥 이제부터 상추가 아니야. 상추 레터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서 엄마 상추 레터스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상추 레터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오늘 김장 담을 거래요. 그렇죠? 김장 무김치 담을까? 배추 김치 담을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배추 캐비지. 그럼 되죠. 됐습니까? 배추 캐비지. 와두공피. 콩빈. 상추 레터스. 그죠? 맞습니까? 시금치 스피니치죠. 그렇죠? 시금치 스피니치죠. 시금치 스피니치. 그렇죠? 이제부터 시금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엄마 나 시금치 스피니치 먹기 싫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 되죠. 그렇죠?
엄마 나 콩 먹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엄마 나 뭐 먹기 싫어? 엄마 콩빈 먹기 싫어요. 알겠습니까? 어? 엄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어, 엄마 삼겹살 구워 먹다가 엄마 뭐 좀 주세요. 상추 레터스 좀 더 주세요. 상추 더 주세요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식당 가서 저기 여기 이모 상추 더 주세요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상추 레터스 좀 더 주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김치? 무슨 김치 먹을까? 배추 캐비지. 배추김치가 캐비지. 선생님 뭔 짓 하는 것 같아요. 안 외워질 땐 이렇게라도 외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채소인 여러분 과일 이름은 좀 그래도 좀 잘 외우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과일 이름 뭐 노랗고 길쭉한 바나나.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게 많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사과 이런 건 우리나라 말이지. 막 뭐 오렌지는 오렌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일은 여러분들 잘 뜻, 우리말 뜻하고 영어 뜻하고 이거 잘 영어 소리하고 잘 붙여. 이거를 meaning sound conn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미와 소리를 붙이는 거라 그래. 책상, 의자, 안개, 무시무시야. 그렇죠. 선생님이 무슨 뜻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 이거 둘을 붙여주는 거를 의미와 소리, meaning sound conn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특히 이런 채소 같은 것들. 어? 시금치가 뭐였더라 이러면 끝난 거야. 모르는 거야. 시금치 스피니치지. 상추 레터스고 배추 캐비지? 콩빈? 와 누가 피났대. 오케이? 붙여라. 그냥 한글하고 영어는 붙여버리란 말이에요. 안 외워지면.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선생님이 안 외워질 때 썼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앞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외워질 때가 올 거야. 그쵸?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워져? 그럼 막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막 써보겠죠? 그 중에 선생님은 채소가 하도 안 외워져서 빨간물 레디쉬. 빨간물 레디쉬. 빨간물 레디쉬. 어, 뭐라고? 빨간물 레디쉬. 콩빈. 상추 레터스, 배추 캐비지? 예? 됐습니까? 이렇게라도 외워라. 됐습니까? 한 가지 요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는데, 나는 이런 방법 썼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써, 어, 뭐, 어떤, 이걸 다 쓰란 얘기는 아니고요. 안 될 때 써보란 말이에요. 뭔가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하고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셔플 걸고.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처럼 보인대? 어때 보인대? 어떤 것처럼? 어떤 것처럼 보인, 어떤 이름 씨처럼 보인대요? 어떤 씨 보인대요? 이름. 그렇죠. 어떤 이름 씨처럼 보인. 그럼 선생님 이 짓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자,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할 때 아무 뜻도 모르면서 막 소리 내서 따라 부르잖아, 우리. 네. 그렇죠? Let it. Let it. 그러니까 여기 하잖아. 그치? 네. 그쵸? I love you tomorrow. 그쵸? 여러분 그 뜻 다 압니까? I have a dream. 이렇게 여러분 수술 나오잖아.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처럼 영어를 할 때는 두 가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한 가지 뭐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팝송 노래 부르듯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건 뭐였더라?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건 뭐였더라? 커튼 캔디. 그렇죠. 이건 뭐였지? 뭐 여기까지 합치면 Like a cloud. 다 됐네. 그렇죠. 지원 뭐죠? 오케이. 아, 다 같이.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뭐라고요?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노래 하듯이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뭐?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오케이. 그 다음 이거 해보자. 이해. 뭐 써야 될지 알겠어요? 그렇죠. 어떤 것처럼 보인대, 어때 보인대? 어떤 것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건 뭐였더라? The sister. The sister. 이거는 뭔지 알 거고. 이거 뭐요?
스코이드. 어, 스코이. 이것까지 합쳐서. 어, 라, 룩스, 어, 스코이. 이거 빼고, 이거 뭐였지? Like a squid. Like a squid. 오징어처럼, like a squid.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이번에는 지민이 해보자. 그렇죠. 다같이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자, 이 문장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생각했죠. 그렇죠. 어, 이게 어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걸까?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걸까? 어,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거구나. 이거는 That sister구나. 이런 거는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노래하듯이 뭐라고?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익숙하게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가, 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툭 하면 툭 튀어나오게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다시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틀리는 이놈의 squid. 어? squid 잖아. s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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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quid는 아니야. squi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저 이해할 준비하시고요. 연기는 작은 물방울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우, 저 노래 단계 말고. 만들어지다가 뭐죠? 만들어지다? 어? 네? 만들어지다 단어 할 때 안 했나요? form이었죠, form. 그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뭐죠? can form. can form이죠, can form.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뭐뭐로부터가 뭐였더라? out of.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토막 이제 만들어보자. 이거 뭐였지? out of small water drop. 이게 이 토막의 small water drops 아니죠, 뭐? out of small water drops.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해는 다 한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 뭐죠? Small water drops. 그렇죠. 나 같이 fork and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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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small water drops가 아니고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우리가 팝송할 때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해를 했으니까. 아, 만들어지다가 뭐지? 만들어지다가 뭐지? form. 어?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네. 그럼 만들어지다에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로 좀 뜻을 요만큼 바꾸고 싶으면 can form이네. 뭐뭐로부터가 뭐였더라? 아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노래하듯이 뭐 하는 거? for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인대요. 어떤 것처럼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어때 것처럼. 그렇죠. 어떤 것처럼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일 어려운 토막. 이 토막 뭐죠? 얘는 어떻게 할 건데? Like low cloud. 낮은 구름들처럼 like low cloud. 네, 안개는 뭐지? Fog. 안개가 보인다 해야 되겠네. 안개가 보인다인데 Fog look 하면 돼야 안 돼? 오, Fog look 하면 안 되는 거 뭐라 그래야 돼? Fog looks. 왜 Fog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가볼까요? 그렇죠.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 Fog looks like low cloud. 툭툭 탁탁 치면 탁 튀어나오는 건 익숙하게 하기. 됐습니까?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아, 그 다음 이해하기. 눈송이는 솜처럼 보입니다. 어때 보인대요? 어떤 것처럼 보인대요? 어떤 것처럼 보이네요. 어떤 이름씨처럼 보이죠. 그럼 뭐 써야 될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눈송이가 뭐였더라? 스노우 플렉. 그러면 스노우 플렉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눈송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지? 한 개. 한 개. 그렇죠.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look이야? it looks야? it looks. 다 했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익숙하게 하기를 안 했죠. 그쵸?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지민이 다 대답해놓고 문장으로 말하니까 못하는 거니까. 익숙하게 하기, 팝송처럼 만들기. 알겠습니까? 어, 지금. 그쵸, cotton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됐습니까? 이해도 했으면 익숙하게 하기, 노래처럼 부르기.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됐습니까? 다 같이,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그럼 이해하기. 엄마야, 너가 왜 나와? 안개는 희고 우스스해 보인대요. 어떤 것처럼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죠, 그쵸? 그러면 희고 우스스 지원? 응. 됐습니까? 어, 희고 우스스하니 뭐죠? 다 같이, 이건 다 같이 희고 우스스하니 뭐죠? White and spooky. 됐습니까? 그럼 안개가 보인다. Fog look 하면 안 되는 건 이제 좀 지겹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지원 뭐? White and spooky. 그렇죠. 다시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아, 그 다음 이해하기. 이 고양이는 귀여워 보인대요. 어떤 것처럼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토막씩 또 이해하기. 이 고양이가 뭐였더라? 디스켓. 디스켓.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 look이야. It looks야. It looks. 귀여운이 뭐였지? Cute. 그렇죠. 그래서 뭐? 디스켓 looks cute. 그렇죠. 승민이는 이해하기는 잘하는데 익숙하게 만들기를 집에서 연습을 덜 하고 그거를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 이거 막 딱 보자마자 영어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이런 건 학원에서 안 되겠지, 그치? 그 힘들기도 하고. 됐습니까? 선생님 많이도 안 바래요, 집에서. 집에서 한 5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반드시. 눈으로 읽는 거 X야. 소리 내어서 읽어야지, 그게 공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하면서 소리 안 내고 읽는 건 범죄야, crime. 응? 알겠습니까? 꼭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 집이 자꾸 눈 피하지 말고. 집에서 소리 내서 읽고 있지, 그치? 어, 그쵸. 막 소리 내어서 막 읽고 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쵸? 집에서 소리 내서 읽어. 눈에 보여, 선생님이. 누가 소리 내어서 읽고 안 읽는지. 소리 내서 읽는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선생님 눈으로 보여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머리는 똑똑한데 실력이 안 늘어. 집에서 아, 소리 내어서 안 읽고, 엄마가, 야, 너 영어 숙제 했어? 할게. 눈으로 휙휙휙휙휙휙휙휙휙 끝. 다 했어. 이러면 영어가 안 늘어요. 됐습니까? 나왔지? This cat looks good. This cat looks good. 노래하듯이. This cat looks good. This cat looks good. This cat looks cute. 오케이. 그 다음, 이해하기. 어떤 것처럼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어때 보인대요? 귀신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여기서 한 명 얘기, 한 귀신 한 개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 오케이. 고스트 셀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말 했다는 얘기는 a ghost. 그렇죠. 다 같이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I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끄럽고요. 오늘 방해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사자는 무서워 보인대요. 그렇죠. 어때, 어떤 것처럼 보인대? 어때 보인대? 어때 보인대요. 그렇죠. 무서운이 뭐지? Scary. Scary. 라이언이죠. 라이언 사자는. 사자 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몇 마리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리. 그래서 뭐? Lion looks scary. 그렇죠. 다 같이 a lion looks scary. A lion looks scary. 오케이. 오늘도 words in context는 못 들어갔네요. A lion looks scary. 오케이. 기다리세요. 오케이. 그다음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문장이야. 그렇지? 만들어지다 형성되다가 뭐였더라? 만들어지다 형성되다가 뭐였지? form. 됐습니까? 만들어질 수 있단 뭐지? can form. 종이가 뭐였더라? paper. 셀 수? 있어요. 없지. 그쵸. 나무로부터가 뭐지? wood. wood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없죠. 그래서 뭐? paper can form out of wood. 그렇죠. 다 같이 paper can form. paper can form. out of wood. out of wood. paper can form. paper can form. out of wood.
오케이, 여기까지.